그렇죠. 얼음이 없는 남극 대륙을 보여준다는 점, 첫 번째. 두 번째는 남극 대륙이 몇 년도에 발견됐어? 1819년에 발견됐어요. 근데 지금은 언제 그려졌어? 1513년. 300년 전에 그려졌어. 그러니까 남극 대륙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렸는데도 남극 대륙을 그린 거지. 그렇지? 운 좋게 때려 맞췄는데 그렸을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참 미스터리합니다. 자, 숙제. 월, 일. 단어 볼 때도 안 볼 것 같은데. 근데 걔는 단어도 안 보고 일요일에 나왔어도 다 봐야 해. 근데 저는 수학을 해서 일요일에 와야 돼. 근데 걔네들은 수학 안 하는데도 와야 되는 거잖아. 얼마나 귀찮겠어. 그건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. 그래, 너네가 오늘 온 게, 너네가 오늘 온 게 위너야. 178에서 121, 두 개. 베이징. 프린트 뽑아줄 거고. 복수도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, 이거? 공로. 이렇게 맞추는 거야. 안 줄이고, 어때? 자, 여기다 해석 써오시고. 동사에. V 체크하는 것까지 해오시고 듣기 숙제는 받았어요? 네.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자 보충 듣는 사람들 잘 들어. 보충 듣는 사람들 와서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고 수업 듣고 필기한 거 검사 받으시고 듣기 안 된 사람은 내고 받아가야 될 사람은 받아가시고 단어 시험까지 완료해야 집에 갑니다. 여기까지.